안녕하세요, 킹타쿠입니다. 이번 주부터 날씨가 슬슬 풀린다고 해요. 이런 날씨에 하나쯤 꼭 있어야 되는 자켓이 있습니다. 바로 바버입니다. 왜 여성분들은 어머님이 샤넬백 같은 거 물려준다고 하잖아요. 남자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시계 정도 조금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더 오버하자면 바버 자켓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입을 수 있고 유행도 타지 않기 때문에 아빠가 왕년 이렇게 멋쟁이였어 하면서 바버 자켓 딱 물려주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뷰포트와 비데일 중에 뭐를 살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둘 중에 비데일이 더 인기가 많아서 이 제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뷰포트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코디하면 좋을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가시죠. 킹타쿠 타쿠 킹타쿠 타쿠 킹타쿠 타쿠. 자, 우선 바버는 역사가 100년이 넘은 굉장히 전통이 깊은 브랜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나는 비데일을 살까 뷰포트를 살까. 이 두 가지는 애초부터 용도가 다릅니다. 비데일은 승마, 뷰포트는 사냥. 그렇게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총 세 가지가 다르다. 첫 번째로 기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식처럼 키가 작으면 비데일, 키가 크면 뷰포트. 비데일이 상대적으로 좀 더 기장이 짧습니다. 승마용이기 때문에 기장이 길면 아무래도 말을 탈 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기장이 좀 더 짧아요. 두 번째로 다른 건요, 손목에 시보리가 다릅니다. 지금 이 비데일은 안쪽에 시보리가 달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포트는 반면에 이런 시보리가 없고요, 그냥 벨크로만 있습니다. 클래식하게 정장 같은 거 입고 바버를 딱 입고 있잖아요. 뷰포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실 단품으로 입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거는 뒷면에 디테일이 다릅니다. 비데일은 사이드 스냅이 양쪽으로 달려 있는데 스냅을 풀면은 좀 더 활동성이 좋겠죠. 뷰포트 같은 경우는 뒤쪽에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지퍼를 열면은 아주 큰 주머니가 있는데요, 사냥을 딱 해서 포획을 했다 그러면 그런 사냥감을 뒤에 넣고 다녔다고 해요. 저는 두 가지의 차이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라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스냅이 달려있기 때문에 목을 다 잠궈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양쪽에 굉장히 실용성 좋은 포켓이 많이 달려있죠. 안에 보시면 이렇게 타탄 체크가 있죠. 비데일 설명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사이즈 추천과 코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36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셔츠에 데님, 데저트 부츠로 좀 세미 캐주얼로 입어봤습니다. 바버 자켓 같은 경우는 클래식하게도 세미 캐주얼로도 캐주얼로도 다 잘 어울리고요. 지금 36이 딱 정 사이즈로 맞지만 요즘에 옷을 좀 크게 입다 보니까 38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에 니트나 맨투맨 두꺼운 걸 입으면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바버 자켓은 처음에 사면은 손에 묻을 정도로 왁스가 많이 묻어 있는데요, 지금 저는 너무 많이 입어서 지금 왁싱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느낌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낙낙한 실루엣에 슬랙스와 함께 매치를 해봤습니다. 사실 낙낙하게 입기에는 뷰포트가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손목 시보리의 유무 때문에 안에 셔츠나 여러 가지를 레이어드 할 때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장도 좀 더 길고, 그래서 저는 뷰포트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비데일도 못지않게 너무 이쁘죠. 평상시에 꾸안꾸 느낌 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위까지 잠가서 좀 무심한 듯하게 입는 것도 굉장히 멋있어요. 세 번째로 크림진과 함께 매치를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크림진이 인기다 보니까 다들 하나쯤은 갖고 있잖아요. 바버 자켓과 함께 매치를 하면은 너무 좋습니다. 이 자켓을 벗으면은 좀 가벼울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인데, 바버 자켓을 입음으로써 확실히 무게감이 확 실린 것 같죠? 그 정도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고요. 옷차림이 가벼워질 때는 저는 비데일이 좋은 것 같고요, 레이어드 하기에도 좋고 두꺼운 걸 많이 입을 때는 확실히 뷰포트가 좋을 것 같습니다. 비데일 설명 어떻게 좀 잘 되셨나요? 학생분들한테는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쯤은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0대, 30대, 40대 다 입을 수 있거든요. 평상시에 좀 나는 캐주얼한 게 좋아, 키가 좀 그래도 작은 편이야 이런 분들께는 비데일 추천드리고요, 클래식하게 입는 게 좋다, 레이어드 하는 게 좋다 이런 분들께는 뷰포트를 추천드립니다. 둘 다 너무 이쁘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